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예쁜 다육이 오랜만에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오후에 이렇게 택배가 도착해서 바로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예, 지금 여기는 이 제가 은을 있죠. 예, 은을 요 아이. 예, 요 아이 너무 예, 설렁해서 이 처음에 한 포트 더 사서 내가 합식해 주려고 했는데 애플에 들어가니까 은어리 잘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요렇게만 심어 주었는데 그리고 요 아이 심어 주고 그 다음 날 제가 엑스플랜트 들어갔더니 은어리 23일 날 올려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아이 가격도 괜찮고 해서 한 포트 요렇게 데리고 와서 예, 여기 은을 큰 화분에 합식해 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예, 제가 요 아이 여기 언어를 구입하고 다른 아이 또몇 개를 더 했는데 여기는 제가 처음 구매한 예, 가게네요. 예, 여기 아가 다육이라고 처음 주문해 본 곳인데 가격이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다육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언어를 제일 먼저 시키고 또몇 가지 더 해야 돼서 이 아이가 은어리인지 한번 볼게요. 예, 상자를 조금 옆에 두고 아, 은을 맞네요. 은을 요 아이는 2,500원이에요. 예, 포트도 괜찮던데 한몇 줄기 요 아이를 제가 저기 심어진 상태로 다시 또 아이를 이 꺼집어내서 또 하면은 저 아이 심겨진 아이들이 분갈이 몸살 할것 같고 그래서 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중간중간 줄기를 제가 적심을 해서 이 새뿌리를 한번 받으면은 저 아이를 건드리지 않고 심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했는데 일단은 아이 상태를 보고 예,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요렇게 소미불을 요렇게 듣고 왔네요. 예, 괜찮죠? 사이즈도 괜찮고, 그리고 또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이 영상, 가게에 올린 지 그날 바로 저녁에 올린 거라서, 예, 제가 믿을 그 사진하고 똑같죠? 어늘이 이렇게 뿌리가 크답니다. 예, 그래서 저기 제가 요 N 화분에 두 개만 합식해도 뿌리가 가득 차더라고요. 요렇게 지금 자잘한 줄기도 많고, 아, 요 아이가 어차피 한몸이 아니네요. 예, 한몸이 아니라서 훨씬 심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요렇게 제가 요 아이 심을 때또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요렇게 줄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줄기. 예, 아홉 줄기니까 저기다가 이 각각 중간중간에 하나씩 넣는다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예, 그래서 요 아이 보고 상점 가게에 들어갔는데 다른 다육이도 굉장히 착하더라고요.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오늘 요 아이 2,500원이면은 굉장히 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건강해요. 예, 여름 지나서 오늘 예, 우리 이웃님들 떠나보내신 이웃님들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렇게 제가 은어를 2,500원에 예, 제가 데리고 왔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몇 아이를 또더 사야 될것 같아서, 예, 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는 로우. 예, 로우는 제가, 초보 때 많이 키워보고, 예, 지금은 또 없지만, 또한번 많이 키워봤던 거는 또, 다시 키우기가 또 조금, 예, 실증이 나고 그렇죠. 예, 그런데 로우 요 아이도 철화도 한번 키워봤고, 그리고 생얼도 제가 키워봤는데, 또 없으니까 또 조금, 예, 요즘 또 조금 키우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도 또 가격이 착해서 또 얼른 제가 찜을 했답니다. 어우, 너무 예쁘죠? 예, 너무 예쁜데 가격까지 착해서 제가 요 아이는, 로우 요 아이는 2,000원이랍니다. 예, 그리고 사진에 보니까 여기 목대가 굉장히 예, 튼튼하죠. 예, 요렇게 목대도 아주 굵고 예, 요렇게 튼튼한 아이가 2,000원이라고 해서 제가 얼른 요 아이 또 장바구니에 넣었답니다. 예, 그래서 또 예전에 또 키워봤지만 또 예쁜 아이 또 얼굴이 예뻐서 제가 요렇게 또 데리고 왔네요. 예, 그래서 로우는 2,000원. 예, 로우는 2,000원. 예, 그리고 가격이 다 괜찮았어요.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아, 요 아이는 피치스 앤 크림. 예, 제 베란다에 피치스 앤 크림이 없잖아요. 예, 예전에 키워서 또 떠나보내고, 예, 또 피치스 앤 크림이 또 수영이 예쁜 아이는 또 가격이 굉장히 또 조금 비싸죠. 예, 그런데 요 아이는 이 괜찮은데, 삼두지만 이 어느 정도 제가 피치스 앤 크림을 한 5, 6두 이상 되는 거를 구입해야지 요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 아이는 3두라도 아주 짱짱하게 예, 예쁘더라고요. 예, 제가 한번 볼게요. 예, 예쁘죠, 얼굴이. 얼굴이 피치스 앤 크림이 요렇게 얼굴도 도톰하면서 예, 지금 굉장히 예쁘잖아요. 예, 피치스 앤 크림 요 아이는 3두인데 4,000원이랍니다. 예, 가격이 괜찮아서 얼른 또 요 아이도 장바구니에 넣었답니다. 예, 요 아이 한번 뿌리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목대 사진을 잘 또 해주셔서 구입하기가 괜찮더라고요. 예, 목대도 튼실하죠. 예, 요렇게 목대 튼실하고 예, 요런 아이가 또 얼굴도 예쁘죠. 예, 요렇게 해서 4,000원이라고 해서 예, 그리고 또 조금 대품 한 7, 8도 이래 되는 아이는 또 자리를 또 많이 차지해서 아, 요 또 요 아이 3두로부터 보면은 괜찮겠다 싶어서 예, 제가 요 아이 4,000원에 제가 또 구매를 했답니다. 예, 그 한 가게에서 요렇게 최근에 올린 아이들이 있어서 예, 구입하기가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피치스 앤 크림은 4,000원. 예,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예, 나나우크무니. 예, 제 베란다에 나나우크무니 아주 대품이 하나 있죠. 예, 그런데 오래 키우다 보니까 이 목대가 길어져서 예, 완전 이 팔 벌려서 있죠. 예, 그래도 우리 이웃님들께서 나나우크무니 제일 예쁘다고 그렇게 해주시는데 나나우크무니 이렇게 예쁜 아이는 한 아이가 더 있어도 괜찮겠다 싶어서 예, 제가 주문을 했답니다. 예, 요 아이도 굉장히 예쁘죠. 예, 요 아이는 제가 가격이 3,000원인 것 같아요. 예, 3,000원. 로우는 2,000원. 피치스 앤 크림 4,000원. 요 아이는 3,000원. 예, 3,000원인데 수영 한번 보시면은 아주 깜짝 놀랄 거예요. 예, 수영이 굉장히 예쁘답니다. 오, 너무 예쁘죠? 예, 부캐 수영으로 요런 아이가 3,000원이면은 굉장히 예쁘죠? 착하고. 예, 목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목대도 아주 예, 한몸 자연군생으로 너무너무 예쁘죠. 예, 요렇게. 예, 요렇게 예쁜 아이가 수영이 너무 예뻐서 화분도 그렇게 큰 화분 안 해도 될 것 같고 나나우크무니 또 요번에는 또 작게 그렇게 이제 짱짱하게 그렇게 한번 또 키워봐야지 싶어서 예, 요 아이 또 가격이 착하잖아요. 예, 그래서 3,000원에 제가 요 아이도 또 데리고 왔답니다. 예, 너무 예쁘죠? 예, 수영이 너무 예뻐요. 예, 그래서 나나우크무니 3,000원. 예, 다 했지 싶은데 또 하나가 더 있네요. 예, 요렇게, 가격 괜찮고, 그런 아이가 또 한번 또 다시 또 도전해보고 싶은 요 아이는 이름표가 없네요. 한번 볼게요. 요 아이는 아, 요 아이는, 서비스인가 봐요. 러블리 로즈죠. 러블리 로즈가, 2두인데, 예쁘네요. 예. 요 아이 러블리 로즈는, 예, 서비스로 주셨네요. 예, 요렇게, 제가 구입한 게, 11,000원, 11,500원이지 싶은데, 그렇게 샀는데도 요렇게 러블리 로즈 2두를 또 서비스로 주셨네요. 예, 여기 아가다육 제가 처음 시켜본 곳인데 가격이 굉장히 착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로우 요런 아이들 수영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아가다육 제가 처음 시켜봤는데 러블리 로즈 요렇게 예, 이름 적힌 게 있네요. 예, 러블리 로즈 서비스 요렇게 적혀져 있네요. 여기 아가다육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제가 언어를 구입하려고
그 가게에 들어갔더니 예, 제가 갖고 싶은 아이들, 착한 가격인 아이들이 많아서 제가 요렇게 시켰답니다. 예, 그래서 오자마자 예, 요렇게 택배 언박싱을 한번 해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